지난 1987년 고 이병철 회장의 자리를 물려받아 그룹 총수에 오른 이건희 회장. 30년 만에 총수 자리를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고 삼성으로부터 이 회장이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어떤 조직이나 사업 구조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그룹의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아들인 이 부회장이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공정위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배권을 잃었다고 보고 아들인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변경했습니다. 신 총괄 회장이 그룹을 창립한 지 70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건강이 악화된 신 총괄 회장에게 한정 후견인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의 중심에 아들인 신 회장이 있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 지주는 물론 호텔 롯데 등 지주체제 밖의 계열회사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됐습니다. 총수 변경으로 삼성과 롯데그룹의 계열사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책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총수 변경의 목적이 조직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